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KCC 실리콘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실리콘 공장 생산관리 및 현장관리 부문의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2023년 1월 20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경기도 이천 지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소식은 2015 가면 사실로에 위치한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체 주식회사 시먼스입니다. 이번에 피킹, 출하, 재고관리 등 물류센터 현장 업무와 상품 입고, 검수, 적치, 재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하역적재 종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고졸 이상 전문 대졸 이하로 물류 관련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리치 지게차 운전 가능자나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PDA 사용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워크넷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시몬스에서 하역 적재종사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1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리치 지게차 운전 가능자,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주식회사 사운드 솔루션의 채용 소식입니다. 1999년 설립 운영 중인 회사로 음향 영상기기 수입 및 유통, 통신 설비 및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본사와 AS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천시 갈산로에 위치한 이천지사에서 현장 사무 업무 및 안전관리, 현장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전문 대졸 이상으로 경력 2년 이상 우대합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해야 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또는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사운드 솔루션에서 현장관리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전문 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2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사용 능숙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또는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정욱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 지역의 부인기업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일광주공인데요. 주식회사 일광주공은 빛철 주물과 자동차 부품 등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제철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일광주공에서는 현재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알루미늄 재료를 용해로에 용해하는 작업으로 주조원 업무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시급은 12,500원 이상 14,000원 이하이며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2년 이상 경력이 필수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및 기숙사 제공과 식사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9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광주공에서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한 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경력 2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경남 지역 구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대한포장인데요. 대한포장은 계란포장용기 및 일회용 식품용기 제조 유통 전문업체입니다. 대한포장에서는 현재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창고 관리 및 택배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무관하며 관련 직종 경험자 우대합니다. 자격증은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증이 필수이며 1톤 차량 수동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급은 250만 원 이상으로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차량 유지비와 식사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7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포장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가 필수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김정욱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곳곳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에 연결할 지역은 전북 지역입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종광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센터 박종광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첫 번째 업체로는 강남 KPI 주식회사 전주 공장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에 있으며 자동차, 전기, 전자, 건축 분야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강화 플라스틱을 제조 판매하는 복합 재료 사업부와 기초화학 제품의 세계적 기업인 듀폰트, 도우케미칼, 바스프, 국내 판매 대리점인 케미칼 사업부, 필기구를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는 문구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 공장은 국내 문구류 선두 주자로서 연필, 색연필, 샤프심, 볼펜, 중성펜, 마카 등 필기구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조 관련 조리기계 취급자 한 명을 모집하는데요. 학력은 고졸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임금은 월급 230만 원,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200%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복지 제도로는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3월 5일까지 전화 063-210-4114 전화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KPI 주식회사 공장에서 제조 관련 조립기계 취급자 한 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재단법인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에 있으며 비영리법인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센터장 한 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센터 업무 총괄로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 상업 생태계 구축 및 중소, 중견기업 성장 지원,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입니다. 학력은 대졸이상, 경력은 5년 이상입니다. 임금은 연봉 1억 원 이상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임기는 2년 이상이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2월 28일까지 자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고 응시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센터장 한 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으로 경력 5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종광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내일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이죠.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 하면 이 만둣국이 떠오르는데요. 이 떡만둣국에 들어가 있는 이 만두가 참 파가 나뉘고 있어요. 으깨서 먹는 파와 그냥 통째로 먹는 파. 선생님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왜 으깨서 먹어요? 애써서 빚어가지고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으깨 먹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냥 담가 먹는 파이인데요. 네. 으깨서 먹지 않고 그냥 먹는 통째로. 파인데 그것도 네. 쫄깃함을 느끼기 위해서 네. 미리 끓이지 않고 따로 쪄서 먹기 바로 직전에 살짝 담갔다가 먹어요. 아유, 피곤한 타입이시네. 네, 피곤합니다. 예. 네, 음식 하는 분은 굉장히 피곤하게 네, 저는 맛있게 있는... 먹지만 주변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그쵸? 저 때문에. 그래도 맛있게 먹는 게 나죠. 아, 그러면 맛있게 네, 잘 먹습니다. 그럼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통째로 먹는 파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 이 계략적이고 전반적인 2023년 네. 경제에 대해서 또 산업 및 기업 비즈니스 전망과 채용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산업군별로 전망을 상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산업군을 살펴볼까요? 예, 이번 주에는요. 디지털 산업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그 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네. 안에는 주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정보 서비스 등과 같은 그런 디지털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비즈니스 전망, 그리고 취준생들이 바로 알아야 될 그런 이슈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비즈니스 전망과 알아야 할 관련 이슈들을 이 취준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쌤. 그러게요. 이거 네. 관심 가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는 친구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채용, 취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채용 쪽에서는요. 채용 시 지원자가 얼만큼 우리 회사 이 관련된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관련된 이슈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비즈니스 상황이라든가 이슈들을 알아야지만 취업을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취업 공고가 나와서 채용 공고가 나와서 그때부터 준비한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3월, 4월, 3월 달 이때쯤 돼서 제대로 취업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2월까지는 우리가 기업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부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디지털 분야에 속한 산업과 비즈니스의 전망은 어떤가요, 쌤? 예, 제가 일단 그 이 분야는 전반적으로 네.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등급을 A, B, C, D, E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한 C등급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등급이라고 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여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긍정적인 부분 플러스 부정적인 부분 마이너스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일단 처음에 긍정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기업들, 많은 산업들이 디지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네. 전환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엔데믹 때문에 네. 코로나 특수를 노렸던 그 이 디지털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 특수가 약화되고 수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코로나 특수를 노렸던 많은 생산 이런 것들이 재고로 쌓여가지고 재고 축적에 따른 실적 우려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투자 심리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이 많은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이 반도체 산업 전망은 어떤가요, 쌤? 예. 우선 등급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C등급. 안타깝게도. 네. 예. 팬데믹 특수 종료됐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네. 아직까지는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업체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재고 수준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판매 가격은 하락되죠. 네. 그리고 판매량은 또 감소되죠. 이러면서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 계속 어려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기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수가 네.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칩4 동맹. 이거에 따른 중국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방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도체 칩을 사가지고 개인이 야 이번에 3나노짜리 내가 하나 구매했거든. 자, 봐, 자랑해. 막 이런 경우는 없을 거거든요. 이 칩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고객에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전방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전방 산업 하면 대표적인 것이 가전사업, 그리고 PC,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그 서버라고 하는 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전방 산업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대생들도 이런 비즈니스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공대생들이 많이 이 얘기해요. 아유, 공대생인데 이거 알아야 됩니까? 네. 알아야죠. 취업하겠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뽑는 사람이 이걸 보겠다고요. 보겠다고 하니까 네. 자소서나 면접에서 예전과는 달리 자주 질문을 합니다. 이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급하게 준비한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자체에서 에세이를 쓸 때 3번 질문에 네. 지금까지 쭉 그래왔어요. 이슈들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이슈를 얘기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받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재밌어요. 네. 면접 대상자 합격 발표를 할 때요. 네. 우리 면접에서 이거 꼭 질문할 거니까 이거 대답 준비해와 라고 세 가지 질문을 미리 줘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를 선정해와라. 이렇게 아예 얘기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슈 얘기하면 그래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거를 공대생이라고 질문하지 않느냐? 한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대생이지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공대생들한테 우리 매출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예, 준비해야 됩니다. 공대생도. 네, 무조건 준비하는 걸로 합시다. 예. 네, 그럼 이제 앞서 말하신 칩4 동맹이란 어떤 건가요, 쌤? 칩4 동맹. F4도 아니고 칩4입니다. 네. 칩하고 4예요. 네. 칩은 뭘까요? 반도체겠죠. 네. 4는 여기서 잘 나가는 4개 나라를 네. 얘기하는 거죠. 잘 나가는 4개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일본, 대만이 있어요. 이렇게 그 잘 나가는 이 네 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이 네 개국 같이 협력하자라고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계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장비 회사 또는 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거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한국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은 생산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생산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 대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생산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소재 부품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네 개 나라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구성해서 네. 협력 국가 간의 그 안정적인 공급, 생산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작년에 우리 고생했잖아.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생산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라고 멋진 얘기를 미국이 했어요.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전쟁. 타겟은 중국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적으로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요 부분은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중국을 겨냥한 거다라고 미국 빼고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중국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네. 첫 번째는 소비국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국으로서 의미가 커요. 네.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수출해요. 40%가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리고 20%는 홍콩으로 수출해요. 네. 그러면 홍콩에 수출한 것이 그냥 홍콩에서 쓰이느냐 하면 중국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의 한 60% 가까운 것이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 반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렇죠. 반 이상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네. 가장 큰 소비국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여기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면 우리 60% 수출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또 생산이라는 생산기지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생산기지 이게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지는 네. 않지만 많이들 예상하는 것은 전체 생산량의 한 40% 가까이가 여기서 생산되고 있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은 생산도 소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죠. 그런데 미국은 아니야 중국하고 그렇게 하지 마. 생산이든 소비든 너희하고 중국 점점 키워주지 말고 여기 위험하니까 우리 미국하고 주로 거래를 하자. 우리 미국에서 생산과 관련된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세제 혜택 빵빵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혜택도 주고 제재도 가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 말이야 중국과 거래를 하게 되면 네. 그거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줄 거야. 그리고 그 특혜가 있는데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 네. 신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 세제 혜택 우리가 안 해줄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이 직접 우리 삼성전자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그 줌으로 한국 SK 회장과 네. 또 회의까지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네. 또 함부로 못하는 게 우리가 그냥 반도체 생산하는데 거기서 쓰이는 주요 장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장비 주요 5개 회사 중에서 3개 회사가 미국 회사예요. 그리고 1개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 ASML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주요 원천 기술은 미국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일본.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장비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고요. 네. 일본과 대만은 미국에 딱 붙었어요. 이미. 그래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잘 그 위치 선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반도체 경우에는 C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또 이외로 또 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각 산업의 비즈니스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아까 전방산업을 좀 네. 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네. 전방산업 하면 일단 가전, 제가 D로 놓겠습니다. D. 어. D. 여기는 수요도 감소되고 있고요. 매출도 감소되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조금 뭔가 그 활로를 개척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아직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PC 시장, 여기도 D입니다. 네. 여기는 코로나 특수, 그러니까 재택근무나 아니면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그런 특수를 노렸었는데, 누렸었는데 이제 종료가 됐다. 어렵다. 그리고 휴대폰 시장이 조금 B 정도로 제가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에 침체가 워낙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성장하긴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데이터 센터. 그리고 B등급을 놓겠습니다. 여기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네. 여기는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방 산업을 보면서 우리 그 반도체 산업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취준생 입장에서는 가장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용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예, 비즈니스 전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네. 비즈니스 전망만으로 채용 전망을 보기는 좀 어렵다. 채용 전망은 우리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채용 축소폭은 우리 비즈니스 전망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조금 네. 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D등급 얘기하겠습니다. 디등급. 이게 코로나 특수 네. 예, 종료되었고요. 경기 둔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전방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PC나 PC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 TV 시장 여기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저가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LCD 시장이요. 그리고 생산 그런 상황에서 생산량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가 급락을 했어요. 심지어는 원가 이하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팔릴수록 손해 이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면 출하량도 좀 줄일 것이다. 그리고 LCD 중심에서 OLED 중심으로 프리미엄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차량용 패널에도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을 대폭 감축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을 아예 철수를 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 반도체는 채용 인원 축소폭이 작다고 하셨잖아요. 예. 디스플레이도 좀 그런가요? 아, 우울합니다. 아, 여기는 네. 예, 비즈니스가 안 좋은 만큼 채용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출도 감소됐죠. 생산도 감소됐죠. 비용도 절감해야 되죠. 하는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채용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취준생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비즈니스 분석, 직무 분석, 뭐 산업 분석. 3월 돼서 할 수 있겠느냐? 못할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냥 글짓기 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2월 전까지 이거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요. 인문계와 이공계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인문계열은 기업과 산업, 여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이슈,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관점에서 내가 마케팅이다, 아니면은 경영 지원이다,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 방안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공계의 경우에는 인문계가 했던 거 그거 그대로 하시고요. 플러스 지원 직무와 관련된 전공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관련된 외부 교육 이거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경험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